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어요. 영상 속 이 남성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씨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3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에미상 시상식 이후 애프터파티가 열리자 수상자와 후보자 등 유명 인사들이 다시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배우 오영수 씨가 현란한 춤 실력을 뽐내 이목을 끌었어요. 미국의 유명 작가 미나 해리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영수가 무대를 찢었다 라는 글과 함께 약 35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오영수 씨가 춤을 추자 주위에서는 함성과 박수를 보내며 그의 댄스에 호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영수 씨는 환호성에 화답하듯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활짝 웃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공개 이후 조회수 40만 뷰를 넘으며 화제를 모았어요. 네티즌들은 그동안 오영수 씨가 인터뷰 등을 통해 점잖은 모습만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반전의 춤 실력을 선보이자 합성인 줄 알았다, 에미상을 찢어놓았다 등 놀라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근 에미상에서 감독상을 받은 오징어 게임에 황동혁 감독이 즐겁게 춤추는 영상도 올라와 관심을 끌기도 했어요.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는 기록을 세워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세상을 떠났죠. 서거 사흘째인 11일에는 여왕의 유해가 여왕이 서거한 벨모럴 성에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홀리루드 궁으로 운구됐는데요. 이 가운데 여왕의 운구를 실은 차량 유리창을 통해 한 장례 회사의 광고 로고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왕이 누워있는 관에 운구를 책임진 장의사 윌리엄 포브스의 광고 로고가 그대로 노출된 건데요. 이를 접한 시민들은 SNS를 통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냐, 장의사의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윌리엄 포브스의 홈페이지는 한동안 다운되기도 했고요. 다행히도 운구 차량이 최종 목적지였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도착했을 때는 로고가 지워진 모습이 포착됐어요. 논란을 의식한 장례 회사가 운구 차량이 처음 머문 정류장에서 문제가 된 로고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대에 걸쳐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장례 회사 윌리엄 포브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윌리엄 포브스 측은 여왕의 슬픈 죽음 이후 존엄하게 보살핀 팀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결코 회사의 홍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비염 조심하시고요. 엘쌤의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